Hi guys, I'm Da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직장 생활과 관련된 다섯 가지 표현을 5분 동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I'm going to take the afternoon off next Friday. 첫 번째는요. 아, 저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반차 낼 거예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I'm going to take the afternoon off next Friday. I'm going to take the afternoon off next Friday예요. 자, I'm going to 나는 뭐뭐 할 거다. take예요. the afternoon off. all을 take off 할 건데, 자, 중요한 거 take off예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off 시켜 직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며칠 쉰다, 뭔가 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take 뭐뭐 off를 쓰거든요. 그래서 take the afternoon off. 오후 시간을 쉴 거라는 거죠.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그러면은 보통 반차를 내면은 오후 반차가 있고 오전 반차가 있잖아요. 자, 오전 반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m going to take the morning off next Friday. 그럼 나 다음 주 금요일에 나 오전 반차를 낼 거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하루를 통으로 그냥 월차죠. 나 하루 통으로 나 쉬고 싶어. 그러면 I'm going to take a day off. 그냥 a day off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루를 쉴 거다. next Fri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She's on maternity leave until September.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그녀는 9월까지 출산휴가야거든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했죠? She's on maternity leave until September. She's on maternity leave until September.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ternity leave라는 표현이에요. 자, leave란 말은 휴가예요. 근데 어떤 휴가냐면 maternity leave예요. 이게 바로 출산 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she's on. 보통 어떤 휴가를 할때 보통 전치사 on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뭐 중이야 할때 on 씁니다. 뭐 I'm on vacation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on을. 그래서 she's on maternity leave until September. 그러면 9월까지. 왜냐면 출산 휴가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출산 휴가를 내고 저 배우자들도 같이 출산 휴가를 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paternity leave라고 해요. 자, 이제 산모는 maternity leave, 자, 배우자는 paternity leave라고 하죠. Are you working late today? 세 번째는요. 아유, 직장인들 야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 오늘 야근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Are you working late today? Are you working late today? 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죠. Are you working? 너 일할 거냐? Late. 늦게까지. 오늘. Are you working late today? 그것뿐만 아니라도 몇 가지가 있죠. 또 뭔가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때 Are you working overtime today? 그렇죠. Overtime 쓰면 말 그대로 시간을 오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과 근무를 하는 거죠. 초과 근무는 보통 이제 밤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야근하냐라는 질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e you working overtime today? I pulled an all-nighter yesterday. 밤새 일했다. 이걸 영어로 I pulled an all-nighter yesterday. I pulled an all-nighter yesterday.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pulled 땡겼다는 거죠. All-nighter. 저 우리 못해 올라이트 올라이트다 그러죠. 밤새 다 밤새 일하는 걸 땡겼어요. I pulled an all-nighter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 오늘 밤새 일했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I worked all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ll night이 밤새라는 얘기죠. 그래서 I worked all night. 이거는 그냥 기본 표현이 이렇게 쓸수 있지만 조금 원어민스러운 느낌 표현하고 싶으면은 I pulled an all-nighter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 일했어. I'm going to call in sick tomorrow. 다섯 번째 표현은요. 나 그래서 나 병가 낼 거야. 그렇죠. 밤새서 며칠씩 이제 막 야근해 가면서 일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병가 내야죠. 그럴 때 병가 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I'm going to call in sick tomorrow. 바로 call in sick입니다. 전화하는 거죠. 아픈 채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going to call in sick tomorrow. 그러면 나 내일 병가 낼 거야. 그렇죠? 그래서 call in sick 그러면 병가 내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직장 생활 관련해서 다섯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아, 그렇죠. 다들 너무 힘드시죠? 야근하랴, 또애 낳으면은 또애 키우랴, 또뭐 이런저런 우리 직장인들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볼 때마다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또 아들도 애들도 건강히 잘 크고 나중에 또 좋은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다섯 가지 표현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